네, 안녕하세요. 만두엿입니다. 오늘 꿀팁 하나 간단하게 보고 가실게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화면을 PC에 띄우는 방법입니다. 조건은 윈도우 10 PC가 깔려있는 노트북 혹은 무선랜이 되는 PC, 그리고 그냥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요. 간단하게. 자, 우선은 윈도우 돋보기 눌러주시고요. 돋보기 눌린 다음에 연결 찾아주십니다. 연결 찾아주시면은 얘가 뭐라고 블라블라 떠요. 무선 연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상태바 내린 다음에 쭉 넘기면은 스마트뷰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뷰 뽕 눌러주시면은 얘가 찾아요. 같은 네트워크에 물려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지금 3G LTE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도 됩니다. 이 다이렉트 무선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공유하실 수 있어요. 약간 텀은 느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플레이하면 동영상의 사운드가 PC에서 나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HDMI 케이블을 연결한 듯한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죠. 네, 나름 괜찮죠. 예,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윈도우 PC가 있으시다면, 무선랜이 되는 PC가 있으시다면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프로세서 DK 좋아요, 사랑해요. 네, 그러면 간단한 팁 여기서 끝.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럼 뿅.